지원은 1월 23일 화요일인데요. 하나의 바이오의 경우에는 -8% 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오늘도 이어진 모습이에요. 자,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큰 낙폭 위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20일날 50억가량의 유상 증자를 발행했었어요. 얼마에? 5천원 부근이었죠? 근데 현재가가 얼마예요? 1720원 부근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와 같이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사모펀드들의 12 물량이 들어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상 증자까지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3자 배정이면 사모펀드의 물량이겠죠? 근데 여기서 50억가량이 5천원 부근에 발행이 됐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재가 1700원 대비해서 6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임상 3상 일정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모펀드 물량 50억가량이 현 위치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들의 유상증자 물량을 어떻게든 엑시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주가를 현 위치에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을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꺾이고 있지만, 자, 이러한 반등 흐름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동안 낙폭 흐름 대략 -70% 이상의 폭락 흐름에서 벗어나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꺾여버렸다 하더라도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며 다음 시세 분출 자리, 쌍바닥 자리 이후에 상승 국면에 나올 수 있는 상승 초기 자리를 현 위치에서 형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낙폭 흐름이 확대된 종목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 단기적으로는 이 반등 흐름이 꺾여버리며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손절을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들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은 단기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하한가가 풀린 구간에서도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계단식 하락 구간이 나온 거겠죠? 하지만 현 위치는 낙폭 흐름이 진정되며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는 구간, 즉 앞으로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 위치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할 거면 애초에 지난 고점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했어야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하거나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임상 3상이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이 불안감에 -70% 가량의 폭락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 회사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듯이 임상 3상을 재도전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회사가 보여준 만큼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강한 반등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임상 3상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이 불안감에 낙폭 흐름을 보였다면 앞으로 임상 3상이 다시 제기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자리는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확실한 대응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 하나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아직 임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DSMB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는 이 악재 하나로 -70% 가량 정말 큰 하락폭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렇다 할 악재라기보다는 단순한 불안감에 주가가 -70% 가량 빠졌다는 거예요. 이만인 즉슨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확보되는 구간에서는 강한 반등 흐름도 이번 낙폭 흐름처럼 빠르게 나오며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만 빠르게 잡아두시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5일 월요일날 이번 폭락 흐름이 나오기 이틀 전에 어떻게 타점 잡아드렸죠? 5200원 이상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무조건 전량매도 하시라고, 우선 수익을 실현해 두시라고 분명히 전량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왜?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현 위치에서는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무조건 전량매도 하고 낙폭 흐름이 이어진 자리에서는 재진입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확보되는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1월 15일날 제 매도 신호를 놓쳤어도 1월 23일 오늘 화요일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최저점 1613원 찍고 대략 20%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던 만큼 카나리아 바이오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최저점 구간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했으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0%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면 이 손실률은 마이너스 20% 가량으로 줄어들었을 테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면 이 손실률 또한 마이너스 25% 가량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손절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현 위치에서는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신호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드려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오늘처럼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제가 임상 3상 일정까지 확실하게 체크한 다음 정확한 매도가 최고점 자리 지난 1월 15일처럼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카나리아 바이오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고 이 반등 위치가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 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쓰다듬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다듬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